사선 국회의원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한 이경재 전 국회의원이 시애틀을 방문했습니다. 본사를 방문한 이경재 전 의원은 고 유경수 여사의 추모 동산을 건립하기 위해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누구나 유경수 추모 동산 건립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. 현재는 그 유경수 추모 동산 건립위원장 자격으로 시애틀을 방문했습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신데 영부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민의 어머니다.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이제 42주년이 돌아오는데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. 그래서 미주의 미주 전체 또는 각 도시별로 추모동산 건립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창립을 하느라고 순방 중에 마지막으로 시애틀에 왔습니다.